안녕하십니까. 복현하늘 문장 소용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병을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병은 정신병 가기 전 단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사회는 이 화병이 되게 만연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화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게 병적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화병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좀 하고, 그리고 이게 화병인지 공황장애인지 ADHD인지 감정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든지 망상으로 가는 광증으로 가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면 일반 분들이 이거를 인식하기에 되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세분하게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인식하는 지점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나눌 수만 있으면 뭐 내가 화병인지 아닌지 이걸 인식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에 대해서 다음이나 이런 백과사전에서 정의를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마음속의 분노, 울분을 억지로 억제해서 생기는 통증, 피로, 불면증 등 다양한 병증을 통칭하는 말이다. 치미는 우라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그래서 우라병이라고도 한다. 화병은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 속상함 등으로 스트레스가 장기간 쌓여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증후군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어 온 병의 이름이고, 증상은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오는 증세,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뭐 다음 백과사전을 검색을 해보시면 화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용어도 더불어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를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병에 대해서 정의를 좀 인식하기 좀 쉽게 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병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겹쳐지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고, 그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생활을 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해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신체적으로는 소화기 증상들이 생기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저는 화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설명을 해드리고 오는 환자분들한테 좀 공감을 서로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에 대해서는 쭉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병이 잘 생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말을 잘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인식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와 충청도 쪽에 주로 여자분들, 어머니들, 그리고 체질로 말하면 소음인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직장인 소양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화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다 이 화병에 노출되는 상황은 그렇고 화병이 발병하게 되는 기전의 바탕에는 뭐냐 하면 권리는 없고 책임만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많다는 뜻은 하는 일은 많은데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별로 없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화병을 정의하는 부분과 그리고 화병이 잘 생기는 기본적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병의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함이 생기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두 번째는 억울함이 생겼을 때 이게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이게 화병에서 공황장애, 뭐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병이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